이제 그렇게 이제 엄마가 마음을 든든하게 이렇게 먹으면은 엄마는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는 그 예전에 밥도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이 밥을 해서 먹였어. 엄마가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 오늘까지 좋은 일 많이 시키지. 또 밥만 주제 여동들한테 안 했지, 니가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배고픈 사람들 밥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쁜데 절대 안 가니까 전혀 그렇게 두려워. 그러면 저것은 뭐라? 꿈이다고 아, 하고. 꿈이다. 꿈이다 하면은 이제 편안하게 엄마가 이제 좋은 이제 그때는 이승보다 더 좋다요. 이승보다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데로 가면 별로 없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엄마, 저기, 저, 엄마가 지금 연세가 얼마시죠? 92. 엄마는 저기, 사람이, 저기, 죽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버리지, 무슨 어떻게.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버리지. 엄마는 저기 저 교회 다니는데 그 저기 저 천국 가셔야지. 천국 가고 잡은 뒤에 천국 갈래. 난 다시 인생으로 태어나서 부잣집으로 태어나갖고 공부도 가 실컷하고 저거 사람답게 한번 살아가지고 공부하던 것이 진로 안 되고 원된 생겼고 맞아요. 오해된다. 옛날에는 또 일제시대 때 어려울 때 태어나셔서 이제 다시 좋은 시절에 태어나셔서 살고 싶으시지? 공부 모든 것이 아이 되어서. 맞아요. 근데 엄마 저기 그 아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해보니까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죽으면은 이렇게 몸은 못 움직여도 이제 다른 이제 세계로 딱 여행을 떠난 것처럼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몸은 이제 숨도 끊어지고 몸을 못 움직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그래도 거기서 뭔가가 막 보이거든. 뭔가가 보이고, 이제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꿈꾸는 것하고 똑같아요. 꿈꿀 때는 사람이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래야지.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도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꿈에 보이지. 보이지. 그거 다 보이지. 보이고, 만약에 꿈에 그 무서운 짐승이 오면은 사람이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두렵지. 두려워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실제 그 짐승이 실제 내 몸을 이렇게 잡아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먹지. 못 하는데도 사람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죽어서도. 예를 들면은 옛날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나타나거나 저승사자가 나타나거나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뭔가 막그 괴물이 나타나거나 뭔가 안 좋은 막그 어두침침한 늪이 나타나거나 어디 이제 이승을 건너갈 때 그런 것도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꿈과 똑같은 거예요. 꿈과. 이게 그러니까 꿈꿀 때도 실은 다 몸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렇게 TV나 영화처럼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서운 것이 나타났다가 또 나중에 한참 이제 며칠 지나면은 아주 좋은 거, 좋은 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뒤에 환한 빛이 나는 거,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한 빛이 이렇게 비추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막 무서운 게 나타나면은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속에서도 막그 너무 무서운 거 나타나면 막 악몽을 꾸고 막그뭐 한다 그러지? 가위눌린다 그러잖아요. 가위눌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그것에 무서워하면은 그 혼절해버리는, 기절해버리는 거야. 기절해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좋은 게 나타나면은 정말 이제 좋은 것하고 하나가 돼서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혼절해버리면 이제 그걸로 그 나쁜 데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목숨이 다 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이제 뭐 자식들은 슬퍼하고 막 있는데 나는 그렇게 어떤 다른 세계 의식이 있어. 의식이 있어. 자식들도 보고. 근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뭐가 그 괴물 같은 것도 나타나고 무서운 형상이 막 나타나. 그러면은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 꿈속에서 나타난 것하고 똑같다면, 그러니까 TV나 영화 속에 나타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무서운 귀신도 나타나고 무서운 괴물도 나타나고 형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돼요. 아니면은 저것은 꿈이다. 꿈이라고 생각을 그래. 그것은 영화나 TV에서 무슨 막그저 지옥불이 있거나 귀신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뭐 무섭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못 했지. 해치죠. 꿈이라. 꿈이니까 못 해치죠. 그러면은 무서운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꿈이라고 그렇지, 생각해야지. 꿈이다. 저것은 텔레비전이다. 저것은 영화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괴물이 지나가고 그보다 더막 무서운 괴물이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피를 질질 흘리고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에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꿈꾸다가도 가위눌린 것처럼 가위눌려서도 옛날 사람들 잘못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너무 너무 심약하면은 놀려갖고. 놀려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괴물이 나타나면. 꿈이라고 그렇지, 생각해야지. 꿈이다. 저것은 꿈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엄마가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먹으면은 엄마는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는 그 예전에 밥도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이 밥을 해서 먹였어. 엄마가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아유, 오늘까지 좋은 일 많이 시키지. 또 밥만 주제 애들한테 안 했지, 니가지. 그러니까 예전에 배고픈 사람도 밥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쁜 데 절대 안 가니까 전혀 그렇게 두려워할 거면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편안히 맘 먹고 엄마가 이제 편안히 맘 먹고 있으면은 이제는 아, 더 이상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장난질을 못 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진짜 밝고 좋은 게 나타나. 너무나 좋은 게 나타나면은 그때는 이제 그것과 그 좋은 색깔, 조금 환하게 빛나는 것, 어? 엄청나게 환하게 빛나는 것은 엄마하고 다 하나가 되면 돼. 엄마가 다 하나가 되면은 이제 엄마가 천국에도 가고 극락에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면은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것으로. 근데 만약에 무서운 곳이 나타났다고 혼절해버리면은 그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 없어요. 못하지. 혼절해버리면은 혼절하면은 자기 습관에 의해서 그냥 그런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혼절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맨날 지옥 같은 이렇게 싸움만 하고 산 사람이다 그러면 지옥에 가버리고 그 사람은 맨날 욕심만 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돼지로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짐승처럼 살았다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혼절해버리면은 자기의 마음의 생긴 꼬락서니대로 그렇게 태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편히 먹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예? 원하는 곳에 그래 엄마. 뭐냐.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건강히 살아 건강히 오래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즐겁게 먹고 그래야지 내가 마음을 슬프게 먹으면 내 마음이 보통 지금 게 항상 나는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행복하다 마음을 긁어 먹어야 하는 게 네 마음이 비네. 알겠습니다.